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누구의 뜻이냐? 그렇죠? 자, 이걸 잠깐 보십시다. 과학자들이 최근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 우리도 살아나고 죽은 사람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그 물고기들 있죠. 물고기들의 성이 변할 수도 있다. 성이 변할 수도 있다. 자, 암컷이 수컷으로 변할 수도 있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이거 믿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참, 그게 이제 여러분이 강의를 듣고도 지금 그러네. 그래 놓고도 확실하게 안 믿으니까, 물고기, 암컷이 수컷으로 변한다고. 그것도 좀 믿기가 힘든 거예요. 하여튼 우리는 참 믿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전지 전능이라 그래 놓고도 안 믿어. 전지전능 믿는다 그래 놓고도 안 믿어. 자, 보십시다. 응? 이 열대어들 중에, 이런 열대어들이 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Changing sex in mid-ocean. Mid-ocean 이란 말은 바다 한가운데서 이 말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성이 변한다. 아, 놀라운 발견입니다. 이 발견이 있고 나서 여러 과학자들이 그걸 인정을 했습니다. 아, 이 물고기뿐만 아니라 이 물고기도 변한다. 그래서 이제 물고기의 성이 변한다는 것은 이거는 사실상 널리 알려져 있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과학 잡지의 표지입니다. 표지. 그래서 이 Science News. 미국에서 발간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발간돼서 그 주일에 있었던 무슨 발명이나 발견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거를 아주 요약해서 보도하는 그런 아주 얇은 한 15, 6페이지 되는 그런 매주 나온 겁니다. 이건 지금 1995년 10월 21일자입니다. 이게 이제 의하면 이 녀석이 수컷이에요. 수컷인데 이 수컷은 암컷을
최소 12마리에서 20마리까지 데리고 다닌대요. 참 존경스럽죠? 우리는 단 한 마리도 버거운데. 어이, 대단한.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 수컷을 제거를 하면 어떻게 되나 한번 관찰을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착 제거를 하니까 암컷 스무 마리 중에 한 마리가 72시간 만에, 3일 만이죠, 그렇죠? 3일 만에 수컷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성이 변화를 하면 뭐가 변해야 성이 변해요? 아, 유전자가 변해야 됩니다. 성결정 유전자라는 유전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 성결정 유전자가 변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몸 안에도 성결정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결정 유전자가, 그래서, 여성 유전자도 있고, 남성 유전자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4개월째인가? 그때 가서, 그게 결정. 그러니까 너는 남자가 되라. 그래서 그러면 여성 유전자는 거의 꺼져버려요. 남성 유전자가 활발해. 그거를 선택을 엄마가 하는 것도 아니요, 아기가 하는 것도 아니요. 네, 누가 할까요? 네,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게 이게 비율이 1대1로 딱 맞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맞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더 이 과학을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보면 이게 뜻에 의하여 결정이 된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 수컷이 없어져 버리면, 암컷들은 수컷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거기들은 어떻게 해요? 알을 낳으면, 암컷이 알을 낳으면 어떻게 해? 사실 수컷하고 암컷하고 뭐, 교미를 한다든가, 뭐, 어떤 접촉을 하고 그런 거 없어요, 물고기들. 암컷이 어떻게 하면 돼요? 암컷은 알만 나면 돼. 그러면 수컷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알 있는 곳에 가서, 암컷은 가고 없어. 그 알 있는 곳에 가서 수컷이 어떻게 해요? 정자를 뿌려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암컷, 수컷 둘이서 뭐 우리 사람들처럼 그렇게 재밌는 거 안 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구조상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돼 있지도 않고. 그래서 사실 암컷, 수컷은 자기들끼리는 아무 상관이 없어. 알 놓고 싶으면 그냥 놔놓으면 또 어디서 수컷이 와서 거기서 이제 정액을 뿌려주면 거기서 이제 수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수컷을 없애버리니까 제거해버리. 암컷이 한 마리가 수컷이 돼. 그 스무 마리 중에 어느 암컷이 선택이 되느냐는 것도 그것도 참 모를 일이고 누가 선택하는 그렇죠? 물고기들이 선택하는 거 아니겠죠, 그렇죠? 아야 수컷 안 보이네, 네가 해. 뭐 내가 할래. 뭐 이런 거 있을 리가 없는 거요. 아시겠죠? 아마 그래 놓으면 서로서로 안 하려고 그래. 얘 어떻게 창피하게 수컷이네. 서로서로 안 하려고 그래.
그리고 얘들은 성결정 유전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남자가 여자처럼 되는 남자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 자꾸 자기가 여자라고 상상하고 살아요. 그러면 실제로 조금씩 여자처럼 변합니다. 그게 상상이에요. 그래서 이 속옷을 제거하면 그 암컷 한 마리가 짜잔 72시간 후에 죽을 것이 돼. 이것은 누구의 뜻일까? 이거는 물고기의 뜻이라고 할 수 없어요. 물고기가 뭐 내가 수컷이 되고 싶으면 될 수 있게 돼 있어. 내가 한번 해보지. 그런 일도 없죠. 물고기 뭐 자기들이 자기 유전자가 있다는 거 알지도 못할 거고 그 물 속에서 무슨 뭐 강의를 인터넷으로 들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이게 변해요. 이거는 물고기의 뜻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는 뜻에 변한다고 할 때, 즉, 코끼리의 상아가 없어지는 것도, 집돼지가 산에 가면, 없어졌던 송곳니가 다시 나오는 것도, 사실은 돼지의 뜻이 아니다. 유전자를 글자로 만드신 존재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설명이 돼야 합리적이죠. 그렇죠. 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라고 할 때, 예. 결국은 예를 들어서 암세포가 내 몸속에 생겼을 때 T세포가 암세포 쪽으로 이동을 해서 그 암세포 죽이는 물질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져서 암세포를 죽여버리는 것도 그것도 내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는 몰라. 암세포 생겼는데. 그리고 T세포를 어떻게 암세포 있는 곳으로 이동시킬 줄도 몰라.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이 결국은 사랑의 뜻이야. 누군가가 나를 뭐요? 사랑하고 있어. 암 환자가 되지 않도록. 또 이 물고기들도 멸종되지 않도록. 그 사랑이야. 그래서 생명이 계속되고.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콘크리트 쪼개진 틈에서도 뭐가 올라와? 풀이 올라와. 그 어떤 틈바구니가 있어도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라도 생명 주신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이 낳는다는 거지. 아시겠죠? 임파관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알겠지? 최선을 다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 성까지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뜻에 반응한다. 그 뜻의 진수는 뭐예요? 본질은 진선이 무조건적 사랑이다.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뜻이 일단 우리 뇌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 속에는 뭐가 통하고 있어요?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핸드폰이 살아있다면 그 속에 뭐가 흐르고 있어요?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네. 전기가 안 흐르는 핸드폰은 죽은 거예요. 몸 속에 전기가 흐르지 않는 인간은 죽은 인간. 네. 그러니까 엄밀한 차원에서 보면 우리 인간도 결국은 전기 제품이나 다름없다. 왜 전기로 운전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건강도 우리 몸 속에 흐르는 전류의 상태로 건강 상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한 달 전에 심전도를 찍어봤어요. 심장의 전류가 흐르니까. 그래서 찍어보니까 이거 공부 많이 했네.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르. 그 딱 이거 모양을 보면 야 이거 모양이 정상적이야. 심장이 상당히 건강한 심장입니다. 그러니까 건강 상태가 뭘로 결정이 돼? 심장을 흐르는 전류 상태로 결정돼. 응? 한 달 후에 이게 자꾸 숨이 가쁘고 이상해서 병원을 가서 찍어보니까 이렇게 되어버렸어. 의사 선생님, 뭐라 그래요? 심장이 문제가 있네요. 우리의 건강 상태는 무엇에 따라서 지배를 받아요? 우리 몸을 흐르는 전류에 따라서 지배를 받습니다. 아시겠죠? 내 파도 마찬가지. 오늘, 설악산 소풍간대 그런데 산이 이렇게 멋있어 와 하면 그 아름다움이 들어가 산에서 오는 그 산의 설악산의 아름다움을 내가 인식해. 알게 돼. 와, 아름답구나. 내가 설악산 말만 들었지만, 이렇게 멋있는 줄을 몰랐구나. 그 순간 여러분의 뇌파가 바뀌어. 설악산 한번 가볼까? 그러다가, 이제 부부가 차를 몰고 가다가, 배고프다. 그럼 여기 식당에서 밥 먹고 가자. 식당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뭐 먹자, 뭐 이러다가 싸웠어. 싸우면요, 뇌파가 확 바뀌어. 네. 오늘 설악산 구경 간다 해서, 그때는 좋은 뇌파. 그래서, 뇌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충 이제 오늘로서 강의의 뉴 스타트 강의의 총론 지금 총론을 하고 있습니다. 총론이 끝나고 자가 면역성 질병, 관절염, 당뇨병, 고혈압 강론으로, 뇌파가 나오죠. 보면, 네 종류의 뇌파가 있습니다.
뇌파가 이렇게 되면, 자, 여기 맨 위에 있는 게 주파수가 제일, 어떻게 해요? 제일 빨라요. 아, 주파수가 제일 빨라요. 지금 이런 상태는 보통 일반 사람들이 보통 상태예요. 아, 다 이런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 이런 상태를 베타파라고 해요. 베타파. 아, 베타파. 아, 그래서 이 베타파는 파를 스트레스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 사람들이 다 스트레스를 받고 살고 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들어오면 뇌파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뭐 이제 이 상태에서는 스트레스파라고 부르기도 하고 잡념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잡생각에 시달리고. 그 사람들이 멍청하게 지하철에 앉아가지고 생각 저 생각 아 어떤 생각하면 또 짜증 났다가 아, 괜찮을 것 같다가 또 불안하기도 하고 그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뇌파가 아주 뭐해요? 일관성이 없고 변화무쌍하고 불규칙적입니다. 아직 별로 좋은 뇌파가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뇌파를 가지고 하루 종일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이 아마 강의실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런 뇌파가 흐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들어와서 이제 노래도 부르고, 박수도 치고, 강의도 들으면서, 여러분 지금 잡념이 있어요, 없어요? 잡념 없잖아. 잡념이 못 들어오고 있어. 못 들어오고 뭐만 들어가고 있어요? 이 진리, 뉴스타트의 진리만 여러분의 뇌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리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중이란 것이 중요해요. 잡념의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면 근데 이 부정적인 것에는 집중 안 하려고 그래도 집중이 돼요. 그 어느 새끼가 미우면 뭐요? 자꾸 그 어느 새끼한테 집중이 된다니까. 안 하려고 그래도 그거를 이기는 방법을 여러분이 배워야 돼요. 그거를 못 이기고 맨날 당하고만 살면 그러니까 막 분노, 증오, 이런 거는 집중 안 하려 그래도 돼, 그냥. 아시겠죠? 그러나, 정반대로, 사랑, 용서, 이게 집중, 하기가 싫어. 시원하게. 그래야 내 뇌파가 뭐예요? 그 다음 뇌파, 알파파. 크, 알파파는 좋죠, 그렇죠? 아주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실에 집중하고 선에 집중하고 아름다움에 집중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여기에 집중하며 여러분의 뇌파가 알파파로 변. 이 알파파일 때. 여러분의 유전자들이 가장 행복해. 그래서 가장 회복을 잘하고 꺼져있던 유전자가 잘 켜지고 그래서 투병에 성공하시는 분들은 자기 자신의 뇌파를 알파파로 유지합니다. 그래서 미운 생각이 들어온다, 분노가 들어온다, 걱정, 근심이 들어온다, 억울한 생각이 또 난다. 그럴 때 그거 따라가지 말라 이 말입니다. 막 뭐요? 막 밟아버려. 밟아버리고 즉석에서 어떻게 해야 돼? 걱정을 못 두고. 그래서 뉴스타트 성공하시는 분들은
이 강의를 계속 들어보면 다 들은 강의인데도 불구하고 처음 듣는 것 같은 이건 안 들었는데 그런 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아, 그럼 그러면서 또 알파파가 그래서 이 뇌파를 유지해 알파파 그 다음에 파가 자 이 알파파는 약간의 불규칙성이 있어요. 근데 얘는 거의 뭐예요? 매 순간마다 똑같아. 이런 것을 시타파라고 합니다. 시타. 시타파는 이게 아주 좋지 않은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 시타파에 도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게 바로 명상입니다. 명상의 종류가 많지만, 완전히 자기의 생각을 비워버리는 그런 종류. 그래서 내 자신의 뇌를 그냥 완전히 뭐요? 맡겨버려. 그래서 이제 이 깊은 명상에 들어가면 이 시타파에 들어가면 소위 우아지경이라는 지경. 우아지경에 들어가면 내가 상상도 못하는 장면도 나타나고, 그 희한한 현상들이 나타나서, 그래서 막, 이게 참 좋지 않은 파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그거는 나의 뇌를, 제3의 세력에게 맡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비판하거나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겠다. 나의 이성적인 판단 능력조차도 뭐예요? 포기할 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이 이성적인 판단력을 뭐예요? 지를 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 이런 게 있습니다. 영어는 daydream, 그리고, 중국말로는 백일몽이라는 게 있습니다. 백일몽. 백날이란 말이 아니고, 환한 대낮에, 대낮에 꿈을 꿀 수 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최면을 걸어. 이 판은 최면파입니다. 최면파인데, 여기에 걸리면, 이 파가 여러분의 뇌를 통과하면, 여러분은 깨 있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자는 것도 아니에요. 잔다면, 다른 사람 말을 못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자면서도 그 체면 걸은 체면 술사가 하는 말은 다 알아. 그 시킨 대로. 근데 다른 사람이 옆에서 얘기하면 못 들어. 아주 수상하죠, 그렇죠. 그래서, 백일몽이라는 게 뭐냐면, 네, 예를 들어서, 맨날 술 먹고 뭐 그러다가 마누라하고 이혼도 하고 혼자서 고독하게 사는 독신 남자가 뭐 돈도 없고 형편 없어 그러니 식욕도 제대로 만족시킬 수도 없고 성욕도 만족시킬 수도 없고 막 모든 상황이 너무너무 악해. 그럴 때,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백일몽을 꾸면 돼요. 원한 대낮에. 이거 배워서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체면시킬 수 있어요. 호흡부터 시작해. 가다듬고.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내 이성도 내려놓는다. 내 판단력도 내려놓는다. 오직 내가 필요한 것은 그 섹시한 여배우 있잖아요. 마릴린 몬로. 마릴린 몬로하고 한번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기도하는 거지. 마릴린 몬로. 그걸 마릴린 몬로고 봐. 와서 자기 앞에서 차 옷을 벗어. 그래가지고 막 신나게 실제로 섹스하는 것보다 뭐예요? 더 황홀해. 그런 거 하는 사람들 이 세상이요 아주 이게 좋은 게 아니야. 이게 악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그런 짓 하면 어떻게 되게? 사람이 현실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은 재미없어. 현실은 너무 재미없어. 그래서, 눈 감고, 해가지고, 현실 떠나버려. 그래서 이 환상의 세계 속에서 그거 즐기다가 그럼 나중에 사람이요 어떻게 되게? 이성적 판단력이 나중에 결국은 완전히 말이에요. 아주 이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 스트레스를 푼다고 그런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계룡산에 가면 도닦는다는 사람 많잖아요. 황홀해. 그래서, 하늘이 보이고, 거기에 도취돼 버려. 그래서, 실제로, 나가서 일해서 돈 번다, 이런 걸 생각을 뭐요? 안 하고, 시간만 하면. 그거는 결국 나중에 되면, 현실에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어떤, 이런 일이 생겼을 때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도, 완전히 마비 상태에서, 마취 상태. 그러니까, 체면술 걸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TV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쫙, 한, 5, 60명 앉아있는데, 여기, 몇 분 나와보세요. 나오시고, 그런데, 기어 나가지 마세요. 그래서, 체면술사에게, 나의 뭐요? 뇌를 맡기지 말라. 내 뇌는 내 거예요. 다른 사람이 차지하마. 아주,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거는 나의 독립성을 어디까지나 유지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내 파가 이 델타파랍니다. 이 파가 여러분의 뇌를 지배하게 되면 잠이 쏟아져요. 잠은 안 되는데 오늘 밤에 이거 끝내야 되는데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자게 만들어.
나는 자면 안 된다고 지금. 급하다고 지금. 이거 끝내야 되는데. 운전할 때도 그렇잖아. 이거 졸리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뇌파라는 것은 결국은 바깥에서 외부에서 내 뇌 속으로 들어오는 무엇에 의하여 자 설악산을 봤다. 와 아름답다. 그 설악산의 아름다움이 내 뇌파를 지배한다. 그 아름다움은 뭐가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생기라 이 말이에요. 진선미 속에 있는 에너지. 그러니까 그것들은 물리적 에너지가 아니고 무선적 에너지라 그랬어요? 영적 에너지. 그래서 이 영적 에너지, 영적 에너지, 진선미, 사랑의 에너지가 우리의 뇌를 지배하고 있는 전기적 에너지, 뇌파 에너지를 지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뇌파가 어떤 뇌파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몸을 흐르는 전자파가 있습니다. 뇌파도 이게 다 전자파예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전자파가 흐르고 있다고. 문제는 이게 좋은 전자파냐 나쁜 전자파냐 그게요. 이거 다 전자파예요. 그래서 좋은 전자파, 그 전자파 몸을 흐르는 전자파를 생체 전자파라고 그럽니다. 그 생체 전자파가 어떤 전자파냐, 좋은 알파파냐, 베타파냐, 그 다음에 이 베타파보다, 맨 위에 것보다 더 나쁜 파가 있습니다. 그 파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 감마파라고 그래요. 이 감마파가 흐르면, 여러분 까무러칩니다. 정신없어. 감마파가, 흐르면 어떻게 되냐면 정신 못 차려. 판단력이고 뭐 다 없어. 그래가지고 아무거나 뭐요? 주로 비싼 거 집어넣은 거 뭐요? 확 박살내고 이런 상태. 자기가 자기를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그런 모습. 그래놓고 나중에 뭐라 그래? 내가 왜 그랬지? 그때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럼 내 정신이 아니면 누구 정신이야? 잡신정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에너지에 우리의 뇌파가 지배당하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영만 받아들여야 돼? 진선미 사랑의 영만을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좋은 영, 그 영을 이제 저는 생명파라고 부릅니다. 책 보면 그 제가 쓴 저 DNA 책에 다 이런 게 자세히 설명돼요. 생명파. 그래서 생명파가 들어오면 그 뇌파가 알파파. 그러나 이 잡신들이 보내는 파는 증오심, 분노, 두려움, 네, 걱정, 근심 이런 걸 막 집어넣으면 우리 유전자 다 꺼트려. 그래서 그거는 뭐예요? 우리를 죽이는 영적 에너지. 그건 사망파다. 그래서 이 생명파와 사망파. 정신과 무슨 신? 잡신의 그 영적 에너지에 의하여 우리가 지배되고 있는데 그 두 영적 에너지 사이에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그 선택으로 유전자가 변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선택은 무엇의 선택이에요? 영의 선택이야. 어느 영을, 어느 생명의 영, 생명의 영, 생명파, 파라고 부르는 이유는 영도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에너지는 파동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생명파. 그래서 나를 죽이는 에너지. 그래서 그 생명파가 들어오느냐, 사망파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뇌파, 심전도, 생체 전자파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감마파는 어떤 경우에 됩니까? 어떤 경우에 감마파가? 한 번도 안 해보신 모양이죠. 다 해봤을 거예요. 약이 오르고 올라서 어디까지 올랐을 때? 네. 머리 꼭지까지 올라서 꼭지가 열렸을 때. 그걸 폭발이라. 그러니까 악해도 악해도 너무 악할 때. 속아도 속아도 뭐예요? 너무 속아. 다 이 진선미의 반.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을 흐르는 뇌파가 극도로 나쁜 파. 그렇게 주체를 막 이때는 막 아파트 23층에서 뛰어내릴 수도 있어. 왜? 판단력이 완전히 마비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악령 잡신에 이길 수 있는 사망파에 이길 수 있는 생명파를 어떻게 해? 아니,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거를 소위 한국 사람들이 요즘 많이 쓰는 말로 내공이 쌓여야 된다 이 말이야. 그거를 옛날에는 뭐요? 돌을 터야 된다. 돌을 깨우쳐야 된다. 돌을 깨우친다는 말이 결국 뭐예요?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 이런 강의를 듣고 그러면 그게 쌓이고 쌓여요. 그러면 여러분이 쉽사리 사망파에 지배당하지 않고 저항을 할 수가 있다. 인간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봅시다. 자, 뇌. 네. 뇌에 뭐가 들어와요? 네. 영이 들어옵니다. 뜻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이쪽에서는 정신. 아, 진, 선, 미, 사랑. 결국 이런 것들, 이런 에너지들이 바로 무슨 파다? 생명파. 여기는 뭐예요? 잡신. 성경에서는 잡신을 악령이라고 합니다. 이 정신의 본질은 무슨 사랑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그 잡신은 뭘 주장하느냐 하면 조건적 사랑을 주장합니다. 말 안 들으면 뭐예요? 두들겨 패야지. 응? 그래서 말 듣게 만들어야지. 이건 뭐예요? 이거 이기심이야. 상대방을 뭐예요? 내 말 듣도록 만드는 거 옳다 이거지. 그것이 옳은 게 아니야. 그것은 선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악한 것이다. 그 상대방을, 내가 항상 상대방에게 갑질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이쪽은 무조건적인 사랑은 뭐예요?
내가 갑질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다. 내가 상대방을 섬기는 것이 좋다. 그것이 행복이다. 이 행복의 관점이 달라요. 우리는 뭐, 아, 해가지고 권력을 잡거나 돈을 벌고 이래가지고 내 밑에 뭐요? 내 밑에 사람들은 다 아니면 들어 내가 나를 갑질 하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해.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 무조건적인 사랑의 생각, 그거 행복한 거 아니다. 내가 섬길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뇌에서 뇌파가 형성됩니다. 뇌파가 형성돼서 그것이 생체 전자파가 돼. 그래서 이 생체 전자파, 이 생체 전자파가 궁극적으로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생체 전자파가 결국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고. 여러분, 전자파가 영향을 미치, 유전자에 영향을 틀림없이 미칩니다. 아시겠죠? 그 예가 뭐예요? 예를 들면, 전자파가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제일 좋은 예는, 여러분, 핸드폰에 전자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래서 이거 한 그래서 하여튼 뭐 지금 이 마이크에서도 전자파가 나오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나 그렇게 나쁜 전자파는 아닌데 핸드폰에서 나오는 건 상당히 나빠요. 그래가지고 이게 오래 이렇게 쓰면 이 전자파가 뇌 속으로 들어가서 뇌세포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뇌종양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것은 이제 이미 인정됐지만은 가능한 한 뭐 하고 있는 거요? 쉬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사실은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다 이미 인정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엑스레이 뭐 CT 촬영 엑스레이를 많이 받으면 유전자가 어떻게 돼? 변질될 수 있어요. 엑스레이가 뭔데? 전자파예요. 그래서 전자파의 그 주파수에 따라서 명칭을 따로 붙여요. 마이크로웨이브라고 붙이기도 하고, 가시광선이라고 붙이기도 하고, 자외선, 적외선, 이게 다 전자파. 전자파를 그 어떤 파동이냐, 주파수가 얼마나 빠르냐에 따라서 명칭이 여기서 여기까지는 마이크로웨이브라고 부르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X광선이라고 부르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엑스레이를 많이 쬐면 유전자가 손상돼요. 그러니까 전자파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만질 수도 없지만은 우리 속으로 들어가서 유전자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 몸 속에서는 왜 전기가 있죠? 여러분이 먹는 음식이 그 속에 전기가 있습니다. 음식 속에 여러분 감자를 잡시나 현미밥을 잡시거나 이렇게 되면 그 음식 소위 탄수화물 속에는 소위 전기가 있어. 예. 네. 그 전기는 어디서 온 전기요? 태양광선입니다. 태양광선도 전자파야. 전자파를 받아서 전기로 만들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태양광 지붕에 있는데. 그래서, 그래서, 이,
여러분의 이 생체 전자파를, 즉 뇌파를 좋은 알파파로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각 사람들마다 뭐가 있어요? 분위기가 있어. 분위기.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상구 그 친구는 찬바람이 돌아. 찬바람. 그게 사실이었어요. 왜? 왜 찬바람이 돌았냐? 다른 사람을 다 뭐예요? 깔봤다고. 난 내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했다고. 그래가지고 제 마음속에는 항상 무슨 말이 맴돌고 있을게. 빙신 같아. 빙신 같아. 그러니 사람들하고 친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러니 그게 그런 뜻이, 그런 마음이 이상구의 생체 전자파를, 뇌파를 아주 나쁜 파로 만든다. 그러니 사람들이 근처에 오면 그 이상구 몸에서 나오는 뭐예요? 이 생체 전자파를 느껴요. 그거 제일 잘 느끼는 것들이 강아지들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강아지들은 말 안 해봐도 이 사람이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싫어하는 사람인지 뭐요? 막 금방 눈치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개 있는 집에 방문을 갔을 때 여러분이 개를 싫어하는 사람이 가면 개도 싫어합니다. 죽으라고 짖어대요.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그런데 이제 우리처럼 개를 좋아하면 문을 탁 열면 개가 아, 이 사람은 나를 뭐예요? 그만하다 쳐요. 그게 다 말 한마디 안 건넸거든. 거기다 뭐예요? 이 파동, 파동.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까난 애기들도 잘 합니다. 애기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은 벌써 애기를 볼 때, 야, 좋은 파가 애기 쪽으로 가. 그럼 애기가 그거를 느껴요. 그래서, 그래, 이리 와봐. 안아보자. 그럼 애기가 뭐예요? 가요. 근데 애기를 별로 안 좋아하면서, 체면 치레로, 어머, 이쁘구나, 이리 와봐. 그럼 애기가 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 존재입니다. 참, 이 느낌, 그렇죠? 뜻. 이 영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고 이거는 정말 이게 나의 유전자를 정말 자꾸 끄는 그 독소예요. 이거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과제죠. 그걸 이제 점점 제가 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영들이, 영. 이 영이 바로 여기는 이쪽은 뭐 사망파야, 그렇죠? 사망파. 여기는 분노, 사랑 반대죠, 그렇죠? 진선미의 반대.
그래서 참 그래서 매 순간마다 좋은 얘기를 듣고 좋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왕 선생님이 어저께 이런 얘기를 해 주셨었죠. 그룹 상담을 하면서. 수년 전에 우울증으로 시달렸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방콕, 우울증 걸리면 다 방콕합니다. 그렇죠? 방콕하면 우울증 안 나요. 이 방콕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그래서 친구를 찾아가서 나 죽겠다. 이거 우울증 이거 정말 힘들다. 이렇게 자꾸 얘기도 하고 심지어 그러니까 뉴스타트 강의도 안 들었으면서 뉴스타트 시킨 대로 했더라고. 노래방에 가가지고 또 혼자서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부르고 그래서 한 5-6개월 지나니까 뭐예요? 우울증 싹 갔더라 이거야. 박수. 그렇죠? 예. 그거예요.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예. 그래야 될 것 같아. 그렇죠? 그 누가 그 이상구 박사가 그래라고 뉴스타트도 알지 못할 때였어. 그 누가 그랬을까? 생명파가 왔어. 그렇게 해야 돼. 그럼 또 사망파는 뭐라 그래요? 방콕해. 죽어버려. 이 두 생명파와 사망파 속에서 내가 선택하는 거야. 선택해서 내가 그거를 실시하는 거야. 실천하는 거야. 그래서 우울증을 걷더니 이겨내버렸어. 그거 이겨내셨으니까, 육종암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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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꼭 같은 거예요, 그게. 꼭 같은 거. 그래서, 네팔을, 저기, 우리, 육종 선배님, 저기 뒤에 계세요. 우리, 저 남은 자신은, 선배 중에서, 이게 하여튼 최고 선배. 자, 암 중에 제일 현대의학에서 하는 말입니다. 뉴 스타트에서 하는 말 아니에요. 암 중에 제일 나쁜 암이 육종암이다. 제일 나쁜 암. 그 제일 나쁜 암이 어디에 퍼졌다? 여기. 뇌 퍼졌죠. 뇌뿐만 아니라 폐도, 간에도, 온몸에 다 퍼져가지고, 당신은 두 달 안에 죽는다. 지금 2년 됐습니까? 3년, 뉴스타트. 그러니까, 다 저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짜잔이야, 짜잔. 아시겠죠? 그렇지, 그 맞았어. 내가 이걸 몰랐구나. 됐어. 그래서 이거를 자꾸 뭐예요? 노래방 가서 노래하듯이 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집에다가 노래방 기계 하나 살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짠짜라 짠짠. 여러분 교회 나가신 분들 그 좋아하는 찬송가 있잖아요. 그거를 정말 가사를 그 찬송가 가사 중에 뜻이 너무 너무 좋은 게 너무 너무 많아요. 그거를 뜻을 음미해 가면서 부르고 절대로. 잡신들이 여러분 뇌 속에 잡념을 넣어가지고 여러분의 생체 전자파를 흐트리는 일이 없도록 하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